디귿을 위해서 앞에 것좀 정리해 보면 전체 길이가 14, 그다음에 빛이 6, 피타 쓰면 4루트 10, 그다음에 사인의 CBA 이 각은 14분의 4루트 10 하니까 7분의 2루트 10. 얘는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 CD가 만약에 7이라면 얘를 세타라고 할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 다음에 AD 길이 X라고 두고, 요거는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14분의 6, 7분의 3. 니은 먼저 정리해 보면 예, 정리하니까 아 요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죠. 요거 잘못 적었다. 마이너스 7분의 3. 엑스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x 160. 예, 근의 공식 해보면 x가 마이너스 3에 얘가 직각삼각형이라서 아래쪽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고정. 밑에 거는 구해보면 12. 위의 넓이가 이게 지금 활골에서 생각을 해보면 AC를 밑변으로 생각하는 삼각형 그릴 거면 여기 제일 위에 접점이 이렇게 생길 때요점 지날 때가 가장 넓이가 제일 크겠지. 그럼 이 점은 여기다가 중심,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서 중심 지날 때 여기 수직이 되는 요 형태일 때 얘가 가장 멀리 가 있는 형태잖아. 여기서 5까지 길이가 7이거든. 여기서 5까지 길이가 7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중점이야. 여기를 수직으로 선을 긋게 되면 여기도 90도고 얘가 3이고 얘가 6이고 얘 중점이니까 여기서 5까지 길이가 3이지 않겠냐. 그럼 여긴 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도형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따로 계산 안 해도 바로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4루트 10 밑변 높이가 4가 되는 삼각형. 그래서 요 넓이는 8루트 10 되죠. 그래서 이거랑 얘랑 더해서 최대값은 21루트 10.